같아요. 싸고 뭐 철문은 뭐 요새 난로 같이 여러 가지로 만들어야 하는데 네. 이게 이제 사마 철문에 15짜리, 25짜리, 25 세 가지가 있어. 네. 그 작은 방은 15가 하면 되고 네. 이제 중간 방은 한 20호짜리면 좋고 20호짜리. 큰 방은 이제 25 이렇게 25호. 하는데 그냥 함실 나중에는 그냥 이 반듯하게 이렇게 싸는 게 좋고 그래 이제 벽돌을 이 함 쌀 때 그냥 나는 그냥 벽돌을 이제 붉은 벽돌 구멍이 있으니까 예. 놓고 이제 나아가면서 위에다가 이 구멍에다가 그냥 몰탈만 조금 좀 채워주고 예. 이 여기다가 진흙을 안 깐다고 나는 그냥 예, 예. 붙여서 붙여서 하면 예. 이게 움직이지만 않으면 예. 가죽만 좋으면 되니까 막 그렇게 하고 뭐 특별히 이제 이 가에다가 이제 습기가 많은 데는 이제 비닐이라도 이렇게 쳐주면 방습이 되지. 아무래도 습기가 열기를 뺏어가니까. 예. 그러면 이제 방수 같은 거 하고. 뭐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는가. 그래, 아궁 철물을 달 때는, 아궁 철물을 달 때는 그 장작을 여타보면 아궁 철물에 부딪히면 흔들려. 예. 그러니까 이제 아궁 철물에 구멍을 뜯어가지고 직기를 나사못으로 뜯어가지고 예. 백돌, 붉은 백돌 쌀 때 이 밑에 이어줘가지고. 아, 예. 아궁 철물이 단단하도록 예. 고정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. 예. 예, 막 그렇게 옛날에는 이제 공기구도 다 만들고 그랬는데 그게 크게 뭐 이익되는 건 없더라고. 예. 그래서 이제 부뚜막 아궁이는 이제 뭐 별로 잘 안 가르치고 하는데 이렇게 아궁 철물에 철사를 이어가지고 예. 이렇게 벽을 쌀 때 해주고. 그래서 이제 우리 요것이 옛날 그림인데 이 고래 바닥도 옛날에 나도 올라가게 이렇게 만졌단 말이야. 예. 근데 이게 안 맞아. 이게 이제 아랫목에서 올라가가지고 밑으로 점점 내려가게 만들어야 된다고. 그래서 불은 올라가고 물은 내려가는 원리에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물이 만약 습기 일로 오지 일로 안 가겠잖아 높으니까. 예. 그 습기를 개자리 쪽에 잘 보내는 그런 면으로 해야 된다. 그리고 아궁 만들 때 이제 아궁이 그 물이 날 때라든지 그 부두막을 규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어. 그래서 이제 아궁이나 이제 여기서 졸업을 해야 된단 말이야. 응? 그리고